초대 그만해 개새끼야. 아목 안 좋아 진짜로. 나 아직도 성대결절이라서. 다른 거 가겠습니다. 예. 한 15초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개. 아 마 하루님 마이크 너무 커요. 짜요. 아 다 아 나갔잖아. 아 방 사람들 너무 많네. 아씨. 뭐야 코트. 아 예 막 이만 안 되겠다. 시바 새끼들 방 안 줘? 찌발린 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된다고. 다들 정숙하세요. 예. 방제 마음에 들구만. 그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안녕하세요. 욕을 먹지는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인사는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방장님에게요. 네. 방장님이 이 방제를 만드셨는데 시비 걸러온 거 진짜 아닙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아, 말 막으시네. 님 아까 전에 그 강퇴 당한. 예, 말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하니까.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디오 물리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대원님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 다른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아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 나은님 누구야? 나은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쓰셔야죠. 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나얼님. 인천 나얼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인천 나얼님. 예, 말씀하시라고요. 예, 예. 감기 걸리셨습니까? 예, 예. 예. 아 요새 이사 가셔가지고 그런가 왜 목이 안 좋으신가 보네. 네. 말씀하세요. 다 저기 팬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방에. 제가 이 방에 다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김백돈님. 예? 그 방제 의도가 뭐예요? 방제 의도는 아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개인적으로 뭐 예.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든 어 기독교가 진리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신사적으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가? 네, 예, 예. 저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어, 일단은 저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고 예. 이 제 사회에서 네. 이 종교가 주는 네. 아, 죄송한데 목 아파서 말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예. 목을 좀 가다듬고. 예, 예. 저는요. 네. 세상을 예. 예, 살아갈 때 네. 저는 그렇게 기독교, 이게 뭐 종교의 어떤 네. 영향을 네. 이 많이 예. 받을 이 뭐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예. 못 느껴요. 예예. 예. 왜냐? 예.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네. 게 맞죠. 네. 그리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해선 네. 안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네. 생각이 네. 다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종교의 어떤 힘을 기대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글쎄요, 저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네. 저는 저 자신을 믿고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근데 기독교인 분들에게 이렇게 시비 걸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러시겠죠. 말씀해 보세요.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기독교가 물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걸 앞에 명제를 까시긴 했는데, 네. 기독교에 대한 그 인철 나월님의 어떤 취향,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요? 예. 뭐 그거는 너무나 많긴 하지만 저는 기독교가 경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그렇게 믿지 못하시는 거죠? 아멘. 네. 저는요. 예예. 예.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기독교를 네. 믿어도 네.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이제 주말에 교회 가서 네. 11조가 될까 이제 뭐가 될까 이제 그 1년에 그 내가 이제 가계 지수, 그러니까 엥겔 지수 이런 걸로 따져봤을 예. 때 예. 교회에서 11조 헌금 뭐 탄생일 뭐 이렇게 가지고 감사 헌금 이렇게 네. 가지고 돈을 이렇게 교회에 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많이 교회 쪽으로 가겠죠? 네. 그거에 비해서 나는 어쨌건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신 네.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별로 공감이 안 가고 어쨌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근데 내가 망했을 시 네. 교회에 그동안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갖다 바쳤던 돈을 네. 내가 안 썼더라면 예, 예. 좀 덜 망하지 않을까. 네. 교회 헌금을 내고 안 내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헌금을 안 내고 다니셔도 됩니다. 물론 그거를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은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인 인간인 목사님이 그리고 개별적인 그 교회, 그러니까 지교회라고 보통 그러는데 예, 보통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그 취향이랄까 교회 운영 방식이고 실제로 기독교인이 교회를 안 다녀도 돼요. 다녀야지만 꼭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상에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져 있는가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고 반박할게요. 다른 모습도 반박할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네. 헌금은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네.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네.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보셨나요? 뭐 풍자 노래긴 한데 그 부분도 맥락이 맞을 수 있죠. 하나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네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결국에는 뭐 하나님 키마크에 숨어가지고 사업하는 거네요. 아니 일반화죠 저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죠. 기독교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곡된 거지. 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불완전하거나 있지도 않은 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한 거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하시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안 가고 그래도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각자의 판단인데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되게 태만해졌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안 들기도 하겠죠. 불완전한 인간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교회에 네네. 제가 구속되지 않고 거기서 예예. 귀결되지 않고 예예. 나의 믿음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전에 기도드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드리고 예.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감사한 일 있으면 기도드리고 그렇게 예. 하면서 하나님한테 현금 바치지 않고 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됩니다. 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예예.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이뤄낸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감사하고 또 예. 주위 사람들에게 날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예. 감사를 올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그냥 아니 저는 그 저를 믿기 때문에 예. 하나님 믿지 않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하는 일이 방송인데 저를 네. 도와주는 매니저가 오늘 굉장히 방송을 준비를 잘해줘가지고 아, 제가 네. 방송을 야무지게 잘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나한테 후원도 많이 해줘가지고 아, 제가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네. 그리고 그런 날에 또 게다가 영상까지 잘 뽑혀가지고 유튜브까지 딱 올렸는데 유튜브도 잘 됐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감사드려야 될 사람들은 시청자 네. 그리고 내 매니저 네, 네. 그리고 그걸 잘 소화한 나 네, 네. 예, 전 이렇게만 감사를 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감사하시면 되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예.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가 도와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 시청자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현님 생각이고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 그러면은 예, 제가 만약에 잘 됐을 때 네. 제가 그래서 그 방송이 잘 됐을 때 아 예.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랄프가 나에게 이렇게 네. 잘 도와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하나님이 예. 야 저 태훈이 좀 도와줘라 저 예. 친구 저 오늘 방송 열심히 했잖냐 오케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부분인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 랄프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시청자들 후원하는 후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고요. 백도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뭘 도와줘 시청자들이 도와주고 랄프가 날 도와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방송이 잘 된 건지 백도님 생각하시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망 좋은 집에 이사 가셔가지고 방송도 잘 앞으로 하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예, 백도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아, 백도님. 예, 저도 사실 아니, 백도님 왜 안 잠깐만요. 백도님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아니 제가 뭐 신성모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느님 믿는 분들을 저는 이제 뭐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나쁘게 네. 폄하한 적도 없고 그러나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네네. 너무 김백도님의 말을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결과론적 말씀만 하세요. 예, 뭐냐면은 예, 예.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태훈님이 잘 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예, 예. 뭐 제가 힘들 때면은 뭔가 나에게 원인이 있었고 네. 뭔가 내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는 나에게 원인이 있었고 그런 원인 분석을 하기 바빴지 네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네네. 하나님이 잘 되라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중 파악은 제가 할 수가 없겠지만 네네.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 됐다라는 건 사실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차이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 아,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포함해서 천사들이나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죠. 근데 아, 그렇지 않으신 분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건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분들의 또 신념이니까 또 하나의 믿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또 그분들의 믿음인 거고 저는 뭐 아... 존중은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 안타깝다뇨. 아니, 물론 왜냐하면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믿지 않으시니까 그냥 제 생각에 제 마음이 안타까울 뿐인 거지 그분들을 탓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안타깝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저도 네, 저도 예. 이제 20살 전까지는 그러셨군요. 어, 이제 뭐 학교 끝나고 이제 뭐 교회도 가고 또 일요일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깨워주셔가지고 교회 같이 가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네네.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심신 안정되는 부분은 저도 이제 일부 공감을 해요. 예예. 뭐냐면 이제 눈을 감고 이게 저는 근데 그 기도라는 효과가 네. 사실 이제 저는 좀 약간 명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명상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눈을 감고 조용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막 표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람이 조금 선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네네.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그 명상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뭐 네. 하느님과 이게 좀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뭐 이런 부분은 예. 사실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뭐 내가 벽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중얼중얼 이건 명상하고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내 앞에 있는 연인, 부모님, 나의 직장 상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존재, 절대자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아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화보다도 실제적인 거죠. 전제적으로라는 막연한 게 아니고. 전제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 게 아닌데요, 그러면? 네?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야 되는데 네. 내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그것이 전지전능한 거 아닌가요? 내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를 만들어내신다고 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고 그럼 그 돌을 들 수 없으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바위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그러니까 이게 메비우스의 띠 같은 어떤 현상인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무거운 본인이 들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본인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어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바위를 또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내시고 나서 들 수 없는 바위를 들 수 있을 만큼 그 한계를 초월해버리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구수천공. 네, 그러면 전지전능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비우스 띠와 같은 거예요. 안과 밖에 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명제로서 논증을 해보려고 그런 명제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으셨든. 하지만 그 인간의 머리와 지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개미의 지성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없다 있다를 이렇게 규명해내려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시니까.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항상 이 기독교인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전지전능하다라는 게 모든 것을 이제 그 귀결시킬 수 있는 네네. 어떤 그냥 정말 그 황금 열쇠이기 때문에 예예. 예, 뭐 얘기를 해봤자 사실은 저도 예,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우리 김백도님이 예. 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갭은 예, 뭐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예. 건데 네네. 어찌됐건 뭐 그래요. 김백도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 안에서 네네. 예, 나중에 꼭 천국 가시길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저는 지옥을 가나요?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김백도님 아, 예, 예. 네. 저는 지옥을 가나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좋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미 알고 계시면서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네, 네 그... 그렇죠. 제 입에서 굳이 나쁜 말을 들고 듣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저는 그거 왜냐면은 네. 저는 사실 악행도 많이 저지르기도 했고 이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그랬는데 죄가 많잖아 네. 인간은. 근데 네. 정말 세상을 이렇게 착하게 살아오고 남에게 봉사하고 예.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위한 어떤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 일평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네. 단지 하느님만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지옥에 간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제가 하느님이었다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가 이 죄 많은 네. 인간들 중에서도 너는 참 죄가 없고 또 남들을 위해서 살았구나. 네. 뭔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셨고 평생을 사랑으로 사셨잖아요. 네. 오죽하면은 어? 나의 그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일평생을 깨끗하고 뭐 착하게 살아왔는데 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게 네, 네. 너무 좀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예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특히 착한 사람들을 왜 지옥에 보내느냐.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운데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선하신 분이고 죄가 0.00001%도 없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그래서 죄를 0.00001%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대로 모든 걸 처리하시는 분,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하나님 스스로 세워놓으신 그 법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좀 말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그럼 방장님, 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마지막 그 막타를 친다 그러죠? 예. 기도를 막타를 치고 제가 하나님에게 충분히 쾌락을 즐기시다가 아 그러면은 네. 또 천국 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아 이게 가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도 저는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은 아닙니다만 천주교에서도 죽기 전에 뭐 무슨 성사 해가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가정은 가능합니다. 죽기 직전에 숨이 꼴까닥 1분 후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뭐 목사님이든 누가 와가지고 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분만 해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와, 가정은 저 가능한데. 역시 전지전능하시다 진짜. 근데 가정은 가능한데요. 인철 나원님. 예. 그렇지만은 과연 한번 코트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1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집에서 평안히 죽는다고 해도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저 죽기 직전이 아니라 제가 위험해지는 네. 순간이라든지 뭐 네. 그런 순간 매 순간마다 네. 예, 좀 정립을 할게요. 네. 그래서 좀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네. 기도를 드리면은 네. 그래도 좀 아, 습관화 시키신다 이거죠. 예. 내가 위험해질 때만 기도를 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죽기 수십 년 전에 기독교인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예예 예, 그런 습관을 좀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제 좆될 것 같을 때 그럴 때만 예.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제 주위 사람들 나를 내가 잘 되게끔 나를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네. 그때는 하느님한테 기도 안 드려도 되죠. 그때는 안 드리려고요. 네. 왜냐면 하느님 도와주신 게 없으니까. 코트님의 선택의 자유신데 아무튼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기독교인들이 예.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네네. 그렇고 예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너무 그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같은 경우에도 이중 인격자였거든요. 기독교인이면서 클럽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아니 기독교인이 클럽도 가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고백하건대 그러고 나서도 신학대학교 가서 전도... 아니 하나님이 너무 그 저기 네. 좀 이런 걸 죄악시하고 너무 네, 그... 전도사로서 몇 년 동안 또 생활을 했어요. 아니 클럽에 화려한 하고. 화려한 미러블 인간입니다 제가. 화려한 미러블 밑에서 네. 화려한 미러 그렇게 하다가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방장님. 다시. 화려한 네. 미러블 밑에서 클럽 막 EDM 야무지게 틀어놓고 그 스피커 빵빵 터지는 스피커 앞에서 그냥 맞습니다. 빵댕이 열심히 흔드는데 맞습니다. 그 흔들면서 네, 홍대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초창기에 제가 다녔거든요. 아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느님 네. 감사를 드리면서 클럽에서 네. 춤추면 안 되나요? 네, 양현석 씨가 DJ 할 때 클럽에 다녔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부비부비 한참 아... 이런 인간이 기독교인도 이렇게 연약하고 뒤로 죄를 짓습니다. 네. 아니 클럽 가가지고 하느님이 감사드리면서 빵댕이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중인격이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죠 아무래도. 쾌락의 몸을 그렇게 해도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도 간다는 가정보다는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논거를 펼치는 것이 정당할 거예요. 예,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라기보다 죄를 짓지만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만약에 형이 센 사람을 죽인 거나 막 그런 거에도 진실한 죄송한 반성이 있으면 살인자도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님 말씀은 네. 극악무도한 어떤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얼마 안 네. 있으면 이제 좀 진짜로 그 출소를 하잖아요. 조두순이가 네. 조두순이가 이렇게 그 하느님을 만나가지고 하느님에게 정말 그 사과드리고 있고 사죄드리고 있고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작 피해자한테는 죄송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얘기해 버린다면은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자도 네. 하나님을 믿지만 저렇게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같은 기독교인한테 살해를 당 내 딸이 뭐 이렇게 살해를 당하거나 강간을 네.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미량이 미량이라는 영화에 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미량이라는 영화가 딱 그 주제가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의 자녀를 그 강간을 했죠. 살해한 학원 선생, 음악 학원인가요? 선생이 네네네. 그 전도연이 찾아갔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여기서 믿음을 가져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전도연 당신도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그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전도연이 그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미량에서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서 난동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솔직히 저도 고백합니다만 그 분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괴범은 진정한 기독교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자기가 그 살해한 그 학부모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눈물 콧물을 다 짜고 울면서 애써 울려고 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오겠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하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안정된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 방장님과의 그 대화가 참 어찌 보면 조금 무례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쉴드를 쳐줄 건 또 쳐주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또 방장님 같은 기독교인들은 참 그래도 예 네.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잘 살아가실 것 같아요. 뭐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 예수의 말을 전달해 주는 예수의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목사들이 가끔씩 네. 이렇게 뭐 아동 성추행을 한다든지. 맞습니다. 뭐 기독교인들 같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저게 가지고 여자들 부녀자들 이렇게 막 그 성희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네. 일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저게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클럽을 오락가락했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물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적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다기보단 그 현상 자체의 인간의 연약함을 통감하는 거죠. 예. 방장님,
네. 마지막 우리 방장님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나가기 위해 설정 있잖아요. 네. 누르시고 프로필 설정에서 공개를 싹 한번 해주시면은 방장님의 닉네임 그 바꿨던 이력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관적이신 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토큰에 네. 워낙 저번에 또라이... 여자분하고 대화할 때도 프로필 공개해서 너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러시더니 아 예 방장님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아주 보시네. 네 아니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뭐야 닉네임을 좀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거 자체가 예, 예, 예. 제가 다양한 닉네임을 쓰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예예예 예, 예, 예. 보여주실 예. 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릴 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아니야 나가기 아니, 위해 설정. 나가기 아니고 나가기 위해 아, 설정. 여기 그렇죠? 어디야? 예. 설정에 들어가서 지금 보여드리면 되죠. 프로필 설정에서 공개. 네. 네. 공개. 방장님의 머리 색깔은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노란색으로 물들이신 건가요? 아, 뭐 전도사를 그만두고 연기학원 강사 또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좀 제 자신을 버리고 싶어서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방장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좀 기독교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사실은 뭐 저기 그 네이버 톡 뭐죠? 이 토큰 전신부터 해왔습니다만은 그건 확인할 수 없으니까 토큰이 된 다음에 이력이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보면은 2013년도에 막내 목자는 제가 토큰에서 전도방을 한 1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때 이제 썼던 아, 거고요. 아 네. 토큰에서도 전도가 가능한가요? 욕을 많이 먹었죠. 이 새끼야 여기서 왜 그러냐 이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또 몇 분은 제 말에 감명을 받고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 코트님 덕분에 한 명만 들었는데 제 방에 한 명 더 늘어서 지금 학고방인데 두 명이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방송 저도 중이세요? 그러면 방장님의 말씀을 듣고 예. 적폐 청산하고 네. 이번 기회에 예수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안 믿을래요. 네. 그것도 뭐 나얼님의 인천 나얼님의 아 잘... 저는 안 믿을 왜냐면은 제가 네. 진짜 항상 잘 풀리고 그럴 때 하느님한테 기도드려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 잘 풀려고 하나님 이게 하느님 덕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데 예.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요. 네. 너무 막 계속 좆대요. 막 네. 인생의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병도 걸리고 그러면 하느님한테 하느님 좀 도와주세요. 전에 잘 도와주셨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네. 하느님이 또 더 안 도와주고 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더 안 돼요. 네. 그럼 하느님을 제가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통수 맞는 느낌이라서.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율권 안에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들끼리 서로 해하고 죄를 짓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자기 건강을 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구의 환경이 나빠져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요즘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좀 기도 막타를 좀 쳐서 네. 예 나중에 좀 그 천국행 그 티켓을 천국에서 우리 코트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진짜 그 둘이 죽고 나면 천국에서 네. 만납시다. 아, 예. 만나서 한번 코트님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듣고 싶네요. 와, 말하는 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어? 야, 네. 그 천국에 성가대 있나요? 성가대? 천국에 성가대가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을 있습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R&B 부르면 쫓겨납니까?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네 다양한 장르의 와, 음악이. 이거 또 방장님이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펼치셨네. 네. 타락한 코트님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네. 천국에서 듣길 바랍니다. 이야. 저처럼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얘기하는 기독교인은 아마 거의 만나시기 어려울 거예요. 방장님. 자만했죠? 자만했죠? 네. 또 아니, 자만하죠? 조금 빨아줬더니 바로 자만해버리죠? 예, 제가 뛰어난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좀 특이한 사고를 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이렇게 좀 어떻게 들으면 자유롭고 뭔가 좀 오픈마인드 이런 사실 그게 뭐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거니까. 아 참. 그렇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또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방장님 그러면요. 네네.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예. 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북한이 됐던. 그렇죠. 아니 뭐 조선시대 세종대왕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나중에 그 기독교를 네.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 지금 사실은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만 원칙은 네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는 그 사람이 설사 착한 일을 했어도 믿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수화해줘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거든. 아프리카 거죠. 완전 오지 아니면 진짜 네, 그 저기 턱에 뽀뚜루 낀 그분들 네. 이름 뭐지? 조회족들 네,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네. 존재 자체를 모르고 태어나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렇죠. 그들이 믿는 그런 토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믿으면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저 뭐야 그 잘 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도리 있게 넌 아니 저는 당신을 알 수조차도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뭐 한 번 더 살아봐. 뭐 이런다든지. 사실 성경은 윤회는 말하지 않고 있긴 한데요. 예. 나올린 말이 50%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융통성 있으시네. 기회가 없는 자들은 융통성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원칙을 세우시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뭐 전도도 받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기준이고 원칙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전도받지 못한 사람도 그런 선한 양심으로 참 존재하는 참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적어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방장님. 네. 외람된 질문이지만 예예. 예. 예수님은 왜 장발이셨죠? 그거는 후대의 분들이 이제 그려 놓은 거고 실제로 그때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이 장발이었어요. 뭐 그런 거 물어봐요. 그 있는데 어떤 분은 단발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단발. 방장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피뱅 하고 있으면 그게 또 웃기잖아. 그러니까 방장님... 인간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모습대로 이렇게 좀 지나간 거지 하나님 얼굴이 개이새끼야. 토크온을 하면서 비속어를 네.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크온을 하면서? 네네. 뭘요? 비속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솔직히 고백하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러면 토크온 끄고 다음 날에 회개기도 가나요? 전도반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욕하고 끝까지 못 살게 구는 집요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도 모르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비속어를 쓴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저기 그런 방장님이 그렇게 욕하시거나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네네. 나중에 이렇게 좀 전부 저 스페셜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 나의 죄 이거 하나 그때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방장님 인정? 그러면... 그렇게 회개도 하고 또 그런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겠죠. 방장님처럼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방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더 계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지금 토크원에서도 그런 분들 만나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플러스 해가지고 뭐 더 좋은 방으로 잡아준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전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예. 아 그런 건 없습니까? 가보셨나요? 예. 아 근데 좀 사람이 그래도 방장님이랑 지금까지 내가 제일 이 방에서 오래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예예. 방장님은 그래도 뭔가 내가 믿는 게 구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예. 내가 잘 되건 잘 못 되건 크게 어떤 뭐 그런 저기 스트레스 많이 안 받을 것 같아갖고 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확실히 인간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네요. 네. 예. 분명히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좌절하지 않고 뭔가 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뭐 헬리콥터 추락 사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항상 마지막에 하느님을 외치더라고요. 닥쳐 이 사탄 마귀 새끼야. 네? 유튜브 순이야님 아가리 쌉치세요. 이 사탄 마귀 사막 잡귀 새끼야. 개이 네. 새끼가 아까부터 자꾸 잡귀라고 들어오시죠.
그 비용신 뭐 같은 예. 사고 어떤 수기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다 대동소이한데 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마지막 아니요 그것보다는 전화를 오, 한다거나 예수님 오 마이 갓 예 그렇죠 그런 말도 하죠 예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는 그런 외마리 말들을 한다고 하죠 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뭐 아니 싸가지 없는 새끼 존나 선 넘네 왜 돌아가셨냐니 비용신아 아니 너도 아니 아니 하나님이 그거 떨어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구해줘 개새끼야 나중에 사후세계에서 어 그래 왔느냐 존나 없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 뭐 와 이런 또라이가 이 새끼 뭐 유튜브 순이야 비용신 닉네임도 아, 네, 자기 유튜브 홍보하려고 아니 지 유튜브 홍보하려고 조찌라라는 거잖아요 개새끼가 네 구독자 수 몇 명인데 제가 이 또라이 새끼네 이거 아까 인철 나올님 아, 얘기 잘 듣고 있었는데 교 들어와가지고 비용신 같은 새끼가 헛소리나 처짓거리고 뭐야 닉네임 순이야? 그대로 도망가시더라고 같은 새끼 봤나? 진짜 없게 이 새끼 유튜브 구독자도 없네요 유튜브 구독자도 한 30명인 것 같은데 500명에. 여기 있네 순이야 이 개새끼 이거 음색 깡패 구독자 170명? 이런 개새끼를 봤나? 아니 자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분위기 좋았는데 예 예 네. 저분은 사탄이에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단해야 돼요. 아니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170명 구독자 있을 거면 차라리 닉네임 자체를 구독 안 하면 지옥감. 이게 더 많이 구독해주겠다 이 비응신 새끼야. 그냥 저런 십자가 같아 그 머리를. 너는 이제 이, 뭐 매력이 없어 유튜버로서. 네 뭐 네 그 추접스러운 목소리랑 개이 새끼야. 네가 아무리 노래 잘 쳐부르면 뭐해 개이 새끼야. 태우님. 구독자 170명인데 비응신 새끼. 구독 안 하면 지옥감이 더 낫다니까 비응신아. 어? 예수님 치킨 드시나요? 아 재미없는 새끼들이 자꾸 껴들어가지고. 드시겠죠. 예. 아 닭고기 드시나요? 아 재미없는데. 이렇게 먼지거리를 바로 흐려버리면 인철 나원님은 아... 저희를 시점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닥쳐이 조꼬딩 새끼야. 유튜브를 왜 해 개 새끼야. 170명 아니, 구독자 수 170명 이 170달이 이 조코 새끼야. 하지 말고 시청자 기만 행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제대로 토론. 아 차라리 하죠. 그냥 그 구장님 구독 안 하면은 귀신 봄 이게 더 낫겠다. 장님? 네네. 아니 뭐 남의 약속을, 구독자 명 가지고 족지랄들이에요. 사람의 약속을 하잖아요. 네? 약속을 어길 시에 닥쳐 내 시청 이 개청자 새끼들아 왜 따라와가지고 자꾸 방해. 말을 치고도 회개. 전기 아니면 빠져. 어? 원래 전기 개새끼 약속 안 지켜. 아 더럽게 따라오는. 아니, 뺀다고 하고도. 아 병신들 재미 존나 없어. 아니 이 새끼들 왜 한마디씩 걷어갖고 방송 탈라고 족지랄하지? 아 나 지금 이 새끼 순이야 이 병신 이 새끼 싫어요 눌러야겠다. 뭐야 이 도라이 새끼 이거 어? 싫어요 존나 박아야지 어, 니 할 거 해 닉네임 어떻게든지 그 알려가지고 유튜브 순위 해가지고 방송에서 하... 참 이해 안 가는 새끼네 싫어요 박아줄게 어, 이 개새끼가 자꾸 껴드네 재밌는 줄 알고 재미없어 바로 싫어요 박아줄게 아 이상한 새끼네 이 새끼